예, 기호 7번 안혜요 후보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희 같은 나이 들은 사람이 이곳 사람도 아니면서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게 된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야 될 야당은 전투력이 부족합니다. 기득권들이 되어버리는 이 정치 세력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이들을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를 정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껏 윤석열 정부와 또 실질적인 권력선의인 김건희와 늘 대치하는 선봉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월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자연인 의병으로서의 우리 노인 3인방이 갖고 있는 힘의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 것을 보여드리고 지금에 와서는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모두 망쳐버린 또 국민 안전을 주발해서 이태원에서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때로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살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권에 일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 본 일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내 친척이니까 내 학교 동기니까 또 나와 같은 일족이니까 하는 이런 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여러분은 정치인을 선택하고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권을 탐하겠습니까? 단지 이 대한민국을 이 쓰레기 같은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서 여러분들의 자식과 그 손자 후손들이 대대로 편안하고 발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려는 그 단순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혜국의 충정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서울의 소리 배은정 대표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정대택이라는 우리와 같이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훌륭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무지막지했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들 그들이 떠든
아구리의 칼에 난자되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을, 그 서거의 울분을 참지 못하여 몸에 분신까지 한 역사의 정인이며 정검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또 보셨죠? 동기는 어디 가고 등지에서 이재명을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정인왕의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는 자에게는, 역사를 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넘기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안면에 끌리지 말고, 빗줄에 연연하지 말고, 확인에 연연하지 말고, 지연에 연연하는 지역감정도 버리시고, 이번에는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저 안혜국을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이 썩은 윤석열 정권을 단숨에 파멸시키고, 여러분이 정화하고 또 정화하고 원한을 갖고 있는 국민의 공복이면서 처자식의 봉급을 우리 세금으로 받아먹는 이 거부사놈들을 요번에 완전히 파멸시키고, 거부사들을, 악질 검사들은 모조리 박멸시켜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국민의 덩기를 비수로 찌르고 이익을 탐하는 이런 기득 악질 집단들을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명시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전주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며칠 전 북남문 광장에서 그 영혼이 맑은 신부님들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이석을, 윤석열을 끄집어내려고 퇴진시켜야 된다는 비상시국 미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조의 이 얼성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한민국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으로 전주에서 일어난 이 뜨거운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혁명적 투표로 세상을 바꿉시다. 4월 5일을 새로운 개천의 날로 만들고, 동학혁명의 이념을 따라서 전주가 모든 대한민국의 혁명의 도시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고귀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올바르고 현명하고 밝고 맑은 한 표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내의 고모의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예, 저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예, 백은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노후의 봄을 이끌고, 예, 안혜욱 회장을 모시고, 안혜욱 후보를 모시고 전주 왔는지는, 예, 서울의 소리 들어가면 잘 아실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이명박, 박근혜 이후 문재인, 그 다음 윤석열입니다. 예, 우리가 잠시만 생각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예, 윤석열 찍은 분들, 예,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원망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빨리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우리 후손들이, 예,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예, 이곳 전주에 왔습니다. 안혜욱 후보가 말씀했듯이 우리는 조금의 사역도 없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5일 날 구국의 투표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의 소리와 아내의 후보가 아내의 후원이 된다면 함께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꼭 무너뜨리고 예 사기꾼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시켜서 예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살로운 어떤 감정보다는 국의 이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월 5일날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